국내 최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일간지 일간스포츠가 창간 53주년을 맞아 스포츠 함께 울고 함께 웃다 사진전을 어제 개최했습니다. 개막식에는 허구현 총재와 선동열, 김희식 전 야구대표팀 감독, 허재, 유명우 등 스포츠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. 사진전에서는 1970년 챔피언의 시대부터 1982년 프로야구 시대의 개막, 1990년 농구 대잔치, 2002 한일 월드컵 등 스포츠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. 10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지하 1층 KG하모니홀과 갤러리 선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. 전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